그리고 드디어 뭘 묻습니까? 육식까지 궁금함을 묻다. 열의 경제, 열의 제, 열의 행, 뭐 가지, 열의 힘 이와 같은 육식까지 질문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회차에서는 몇 가지 했어요? 40가지. 2회차에는 7회차까지는 40가지. 8회차에서는 200가지. 9회차에서는 60가지. 신해 행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드디어 세종께서 사자빈신 삼매에 드십니다. 부처님께서 뭐 어디 얄궂은 염소 삼매나 들었으면 다 알아먹을 텐데 사자빈신 삼매 들어가니까 쪽제비 같은 게 알아듣지를 못해. 그때 세종께서 모든 보살들의 사자빈신 삼매 들으면 어떻습니까? 위력이 대단해서 다른 사람들은 꼼짝달싹 못하겠죠. 자, 보살들의 마음의 생각함을 아주 크게 어엿비 여김으로 몸이 되고 크게 어엿비 여김으로 문이 되고 크게 어엿비 여김으로 머리가 되고 크게 어엿비 여기는 법으로 방편을 삼아 허공에 충만하여 사자의 기운 뻗는 삼매 사자 빈신 삼매 드시라. 이 삼매 들고 모든 세간이 모두 다 깨끗해지기 장엄해지고 그때 이 크게 장엄한 육각이 그 뒤에 줄 쫙 꺼버려야 돼요. 삼매 들면 사람이 홀연히 넓어져 버려요. 탐욕심이 많고 탐진치가 많을 때는 소가지가 좁디 좁아지는데 내 마음이 본래로 돌아가고 삼매에 탁 시비가 평정돼버리면 갑자기 사람이 확 변해버린다니까. 잔치집 열듯이 확 어떻게 언제 넓어졌어요? 누각이 벼랑간에 넓어져서 끝다운 데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순식간에 변한다. 이 얘기는 앞에서부터 계속 있어오고 앞으로 입학할 분도 뒤에서 삼매에 드는 사람의 정신상태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소갈딱지가 좁은 것은 뭐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마타를 통해서 비파사나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비파사나는 생멸법을 살피는 힘이고 사마타는 생멸의 법을 끊어버리는 힘이고 그렇죠? 절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사마타부터 우리가 많이 가르치죠. 큰절에 들어오면 죽물 드린다고 하는데 자 그리고 드디어 건강으로 땅이 되고 보배의 왕으로 위에 덮고 한량없는 보배 꽃과 많이 보배들 가운데 널리 흩어서 곳곳에 가득하였으며 유리로 기둥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보배가 합하여 되었으며 크게 빛나는 마니로 장엄하였습니다. 이 대목이 어디하고 똑같아요? 세주 묘원품하고 비슷하지요. 건강으로 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래 심지요. 보배 왕으로 위에 덮었다고 하는 것은 또 한량없는 보배 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구의 삼업이 꽃과 같고 보배처럼 향기로운 사람이 됐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귀한 사람들이 됐다. 그걸로 해서 마음이 자성청정을 해서 유리 같은 기둥 이와 같은 사람의 존재가 삼매 속에서 전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본심 속에서. 그래 이렇게 그 밑에 왜냐하면 또 한 구절 띵가 먹겠습니다. 열의 착한 뿌리가 불과사의한 까닭이며 열의 선한 법이 불과사의한 까닭이며 열의 위엄과 힘이 불과사의한 까닭이며 열의 능이 한 몸으로 자자의 변화의 일체 세계에 두루하는 것이 불과사의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보십시오. 여덟 번째 한 줄 넘어갑니다. 이 환한 세상을 대성문들이 삼매 세계를 못 보는 이유. 이때 상수인 여러 큰 성문들인 사리불가, 대목건년가, 마하가석가, 이바다와 수부리와 아루누타와 난타와 급빛나와 가전년가, 부르나 등 모든 큰 성문들이 스타림에 기타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열의 신동한 힘과 열의 잘생긴 모습과 열의 경계와 열의 유야 열의 신동 변화 열의 높으신가 열의 묘한 행과 열의 위덕과 열의 머물러 지니신가 열의 청정한 세계들을 어떻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모든 성문 큰 제자들이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많이 줄여놨는데 전생부터 그렇게 착한 뿌리가 같지 않은 연고입니다. 본래부터 부처님을 배우는 자제한 착한 뿌리를 닦아 익히지 아는 연고입니다. 왜 함경이 눈에 안 띄냐 하면 전생부터 안 해서 그래. 또 금생에 와서 또 안 해서 그렇고. 예? 본래부터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국태의 청정한 공덕을 찬탄하여 말하지 않은 연고입니다. 본래부터 부처님 세전의 각가지 신통 변화를 칭찬하지 않은 연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업대로 보는 거예요. 또 본래부터 생사에서 생멸에서 헤매는 가운데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지 않은 연고입니다. 본래부터 다른 일을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에 머물게 하지 못한 겁니다. 본래부터 열의 종자원을 끊지 않게 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본래부터 중생을 거두어 주지 못한 연고입니다.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잘 산다고 우리 하잖아요. 모자라는 사람들 좀 같이 이렇게 챙길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스님들 밥 먹을 때 항상 뭘 생각하랍니까?
우리도 가끔씩 생각해야 되는데, 맛이, 우리 음식 먹을 때 이게 맛있니, 안 맛있니, 조미료를 넣었니, 안 넣었니,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누굴 생각해요? 지옥 중생들을. 생각날 때 한 번이라도 생각해라. 이것이 이제 스님들 밥 먹을 때 힘을, 권하는 힘을 그렇게 하죠. 밥 먹을 때 누구를? 지옥 중생들을. 우리는 뭐 공양할 때는 뭐 합니까? 개공다수, 양피레초, 총기덕인, 정결은 거 이거 하잖아요. 경어 스님 그냥 밥 먹으니까 이것들이 공부도 안 하고 먹으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개성은 얼마나 해놨는지 노래하다 보면 곡 다 식어버려. 우리 큰절에서 뭐 노래 계속 하다 보면 곡 다 식잖아요. 그죠? 한 번도 뜨신 밥 제대로 먹어볼 줄 없어. 특히 냉면 먹을 때 얼마나 곤란하냐면 떡이 돼가지고 그거 푼다고. 아이고 참. 그 떡진 냉면 안 먹어본 사람들은 눈물 젖은 빵 먹은 걸 말 빵도 아니다 그러. 큰절에서 떡냉면 얼마나 많이 먹었나. 아이고. 그게 전부 다 그게 냉면에 그 불만을 가질 게 아니고 이거라도 먹고 이거라도 못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는 이 생각을 하는 순간이 되죠. 그래도 그래서 한 방울 물도 못 남기게 하잖아요. 그죠? 싹 다 먹으라고. 본래부터 중생을 거두어 주지 못한 연고입니다. 본래부터 다른 일을 권하여 보살의 바라밀다를 닦게 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경에도 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해가지고 자, 그 뒤에 309페이지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직호가 석자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불자여 마치 이 사람들은 왜 그걸 못하냐라면 항아강의 언덕에 백천왕 한량없는 아기가 있으니 맨몸뚱이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온몸에 불이 타며 이게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까마귀와 독수리와 성냥의 이리떼들이 다투어서 할퀴며 기갈에 시달리 물을 먹으려 할 때 비록 강가에 있으면서도 뭘 못 본다? 물을 보지 못하고 설사 물을 보더라도 물이 다 말랐으니 무슨 까닭이냐 하면은 이는 깊고 두터운 업장에 덮인 까닭이다. 사람 몸 받아가지고도 하은경이 눈에 안 비는 거야 이제. 예? 하은경이 눈앞에 있는데도 안 보인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 업장에 뜯기고 저 업장에 뜯기고 오늘 뭐야 춥다고 뜯기고 덥다고 뜯기고 고구마 삶아 먹는다고 뜯기고. 그렇지. 자,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저 큰 성문들도 또한 그와 같아서 비록 서다림에 있으면서도 열의 강대한 신통의 힘을 보지 못하고 똑같은데 그죠? 악몽을 꾸고 있다. 똑같은 방에 누워가지고 누구는 꿈도 없이 잘도 편안하게 자고 있구만은 지 혼자 그 방에 아무 귀신도 없는데 그 방에서 꿈은 누가 꿔요? 지가 꿔가지고 그 방에 무엇이 귀신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죠? 지 생각이 사로잡혔다. 열의 강대한 신통의 힘을 보지 못 일체의 지혜를 버리었으니 무명의 어두운 막이 눈을 덮은 까닭이며 일찍이 일체의 지혜의 모든 착한 뿌리를 심지 못한 탓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가 공부시킬 수 있는가? 자기 외에는 아무도 시킬 수 없어요.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당,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서. 누가 내를 공부시켜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도도 이루어 줄 사람 내뿐이에요. 과거에 자제한 착한 뿌리를 본래 익히지 않았고 또 뭡니까? 현재에도 지혜의 눈이 없고 중생을 버리고 자꾸 딱 써놨어요. 자기 일에만 얍삽하게 초작게 아주 초작게는 없나요? 머무르기 때문에 그 그릇이 아닌 탓에 부처님의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었다. 적나라하게 써놨죠. 적나라하게 써놨대. 다시 중생을 버리고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인생이 아니다 했어놨어요. 우리 읽기만 해도 아니 우선 얘기 아니잖아요. 읽기만 해도 이렇게 내 가슴을 찌르는 게 막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꺼번에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한번 읽고 한번 두 번 읽고 이러면서 뭔가 이제까지 남에게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섭섭하게 하지는 않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나는 왜 자꾸 결석인 사람 확 찢고 이러지? 그분들도 얼마나 그쪽에 오고 싶었겠는데 그냥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아이고 참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더 뜯고 싶어 왠지. 보현보살이 찬탄하다. 그때 보현보살은 부처님이 보현보살이 이제 부처님을 찬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니까 찬탄하고 싶어도 뭘 찬탄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요즘 저렇게 내가 빨간 그 단풍을 올려놨어요. 빨간 단풍만 보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옆에 또 앙상한 벚나무 가지를 올려놨잖아요. 벚나무 가지에 내년에 꽃필 꽃이 얼마나 꽉 차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은행나무 지금 잎사귀 노란 거 다 졌지만은 전부 몽오리 몽오리 져가지고 은행이
이 파리가 지금 겨울에 나고 있잖아요, 그죠? 목련도 언제부터 피어? 지금부터 피고 있어요. 지금부터 멍울이 져가지고. 뭐 봄에 갑자기 목련이 툭 벌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지금부터 비록 꽃이든지 아이든지 열매든지 이런 거 놔두더라도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 그 내년에 피는 뭐죠? 벚꽃 같고, 잎사귀 같고, 내년 5월 5일 날, 5월 초반에 날릴 송화가루 같고, 송화가루가 지금부터 뭉쳐가 있잖아요, 그죠? 소나무 끝에 만져보면 딱딱하다고. 영산은 언제부터 피고 있어요? 지금부터 피고 있어요. 매화도 지금부터 꽉 연결해 있다니까. 가지가지마다 충만해가 있어요. 그런데 나뭇가지 앙상하네 이러면 그 골치 아픈 거라. 나무집에 놀러 가가지고 애들이 그런데 했죠. 이렇게 어른들 새끼 꼬고 있는데 문 열어보고 저거 친구 없으면 아무도 없네. 왜 아무도 없어요? 불신 충만 어벅게그만은. 예? 꽉 차가 있어요. 이 허공에도 보세요. 성색이 꽉 차가 있어요. 라디오에 갖다 대면 여기 소리가 꽉 나와요. 텔레비 천대 갖다 대면 여기 지나가는 전파 다 잡아, 다 나. 여기에 없지만은 어떻게 이게 성색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기에, 아니, 무슨 냄새 나니, 냄새 나니,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이 사람 냄새, 저 사람 냄새, 이 냄새 얼마나 꽉 벽여야겠어요? 그죠? 백천 가지 냄새가 이 안에 꽉 차이가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눈에 찔러주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지. 매일 그렇죠, 매일. 매일 쏟아진다. 아이고, 그래도 숨이나 쉬고 피가 도니까 다행이다. 깨어난 사람들은 지가 피 돌리고 숨 쉬려면 힘들 거요. 피하고 숨이 저절로 돌아가니까 지가 살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도 누가 공부 시켜주니까 공부하는 건 몰라도 지가 공부해야지, 지가. 예? 예. 보현보살이 이제 환하게 봤어요. 일일모공 중에, 그렇죠. 일일모공이라고 하는 건 매 순간, 매 찰나, 매 처지. 예. 동서남북 행행족족. 예? 보는 족족, 걷는 족족, 하나하나 털구멍 속에 뭐가 있다? 미진수의 세계 바닥에. 매일 바다가 펼쳐지고 매일 산맥이 솟아오른다. 거기에 다 누가 앉아 계신다? 부처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모든 보살 대중들이 모였도다. 아는 사람이 이렇게 툭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못 본다, 하나도 못 봐. 아. 그 다음에 드디어 또 부처님이 산매 들으면은 고마함 또 재미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방강을 하셔야 돼요. 방강하신 이유는 모든 중생들에게 강구하는 거죠, 강구. 세존이 어디에서? 미간에서 보조, 비추었다. 삼세 법계문 강명을 놓았는데, 그리고 이때 모든 보살들을, 열애의 모든 보살들을, 부처님께서 당신 혼자만 들어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보살들을, 모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열애의 사자빈신의 강대한 산매, 그죠? 들게 하려고 미간의 백호로부터 큰 강명을 놓으니 강명의 이름은 보조 삼세 법계문이었습니다. 그 보조상의 문수보살이 찬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용은 내가 20권이나 돼야 되기 때문에 확 줄여놓은 겁니다. 핵심만. 여기까지는 계속 무슨 법회? 근본 법회라는 거예요. 스다림 대중들이 강명에 나타난 경계를 보았고 문수보살은 스다림이 이를 개성으로 찬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모지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저기 사라림으로 데리고 갑니다. 복성동 쪽으로. 자, 여응간 스다림의 그대들은 눈이 있으면 봐라 이 스다림을. 생각이 있으면 한번 봐봐라.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끝없이 넓고 갖가지 장엄을 다 나타내어 온 시방법계에 가득 찼는데 그대들은 눈 감고 잠들어 있어서 안목이 없어서 하나도 못 본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너는 모질이들은 나머지 공부하러 내 따로 가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쪽집게 가해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제 지말 법회는 뭐다? 보살회다. 선주 누각을 떠나 드디어 이제 기수 겉고동원에 있는 대장엄 누각을 떠납니다. 이때 문수사리 동자가, 문수사리 동자가 바로 누굽니까? 문수 보살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주 누각으로부터 나와서 함께 수행하는 보살과 경관서원으로 항상 시중드는 신중들과 중생들을 수호하는 천룡팔보중과 부처님을 찬탄하는 큰천왕들과 부처님을 존중하는 대범천왕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덕으로 장엄한 대중들과 더불어 자기가 있던 데를 떠나서 부처님 계신 데 와서 오른쪽으로 한량없이 들고 모든 공양거리로 공양하였습니다. 공양하기를 마치고는 하직하고, 부처님을 하직하고, 야, 어떻게 떠나야 되는가도 다 써놨어요.
공양하고 예? 다 올리고 마이 자시세요. 우리 가겠습니다. 참 떠나 남쪽으로 어디로 인간 세상을 향하였습니다. 그때 사리불 존자가 생각하기를 나도 문수사리 보살과 더불어 남쪽으로 함께 가리라 하고 해각 스님을 비롯한 6천명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데 와서 절하고 허락받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하직하고 물러나 문수사리에게로 갔습니다. 문수보살이 비구들에게 열 가지 대승에 나아가는 법을 설하여 발심하게 하였습니다. 용들을 제도하다. 그다음 섭용왕에 점점 나아가서 이제 용들에게 무슨 경? 아까 보조 삼세 법계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법계 보조경. 지금 우리 무슨 품 하고 있죠? 입법계품. 입이라고 하는 게 정입한다, 보조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보조란 말이 널리 비춘다는 말이 바로 입입니다. 들어간다는 말이고, 바로 번뇌로부터 떠난다는 말이고, 입법계 정입이다 이 말이죠, 그죠? 보조라고 하는 깨달은 사람이 널리 세상을 비추기 때문에 법계 보조경이나 그러니까 이런 경은 글자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죠? 법계 보조경 이제 짐작가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글자라고 하는 것은 말과 생각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 그 그릇을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릇에 단계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빼짝 말은 짝대기 짜내듯이 그 논문 쪼가리 짜내가지고 뭐 애가 끼 맞춰가지고 어떤 데를 가만 보면 하안경 논문을 써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검사 맞는다. 웃기는 얘기요, 그것도. 예? 구절구절 분석하는 게는 내 같은 강사나 하는 일이지, 강사는 또 거기에 머물러서 될 일이 아니에요. 도표 걸어놓고 도표 그린다고 한계 해결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도표 그리기도 어렵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한계가 나타날 수는 없고, 그거는 도표고, 거울 아무리 천번, 만번 들어봐도 그 거울 속에는 내 얼굴이 안 묻는다 그랬죠? 내 얼굴은 거울이 없어요. 그 도표에 내 마음은 없어요.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매일 보고 듣는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게 사람이 하안경이다. 이 말 사람이. 답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선제동자의 구법수행이라. 그런데 용들 누가 발심했습니까? 비구 이제 끝났고, 용들 끝났고, 앞에 보살 끝났죠? 그 다음에 비구 끝났죠? 용들 끝났죠? 이제 모지리들 이제 수행하러 가는 거지. 자, 단계에 의지해서 수행하다. 이걸 갖다 기위 수행상이라는데, 기위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 이게 기위죠. 등각은 사실은 뭐 헨, 입실상이라고 하는데, 자, 기위 수행상 수행을 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등 여러 조건들에 의해서 생기는 차별을 말한다. 육건에도 차별이 있고, 눈이 잘 보이는 사람, 귀가 잘 들리는 사람, 색상은 미주 차별인데, 그것을 인연이라고 한다. 각자의 인연 조건에서 수행하는 차별된 모습이 곧 평등한 것이다. 남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것을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수행을 하는 것을 기위 수행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지를 해연입 실상의 등각이라고 한다. 한참 되면은 뭐 처음에는 감 꽃이 됐다가 감 열매가 땡감이 됐다가 포로 쪽쪽 익어가기도 하지만은 나중에는 홍시가 될 때는 등각이라 그죠? 니도 익나 나도 익는다. 큰 감 작은 감 앞집 감 뒷집 감 다 익어간다. 이것이 뭐죠? 등각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부 일심평등 자리로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등각이라고 하는 거. 그 각이라고 하는 깨달은 마음일 뿐입니다. 등각 그냥 평등하게 본래로 돌아간 마음 이게 등각이라 할 수 있겠죠. 그걸 잘 쓰면 이제 꽃감도 만들고 뭐 감식초도 만들고 이러면 이제 묘각입니다. 묘각. 그 묘각을 더 이제 번대쳐서 얘기하는 걸 우리 조금 낮춰서 사람 수준을 맞춰서 하는 걸 다른 말로는 보현행이라 합니다. 보현행. 예? 사과도 어떤데 주스로 만들 수도 있고 샐러드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전부 다 그게 묘각입니다. 이 마음을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적절하게 옷을 갈아입는 상태를 보현행이라 해서 만행 무궁이라고 하죠. 욕심껏 쓰느냐 아니면은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쓰느냐 이 차이가 사람의 행동의 차이를 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뭐라 했죠? 그 지만 생각하고 남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절대
마음을 못 본다고 하는 거죠. 마음을 못 본 사람은 부처님을 못 본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비로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의 의미를 더할 때 묘각이 이루어진다. 처음 문수보살에게 십신을 성취하고 더금부터 성료구파 이르기까지 삼현 십성을 차례로 성취하며 마야부인 이후에는 등각을 성취하고 미륵보살 이후에는 수행을 원만히 이루어서 모든 방편이 보현보살의 작은 모공을 벗어나지 않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처음에 이제 문수보살 이렇게 끝났어요. 자, 문수보살 한번 읽읍시다. 그때 문수, 이거 지말법회입니다. 그때 문수보살이 선제동자를 위하여 보현의 형을 개성으로 말하고 다시 선제동자에게 말해서 그대가 이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고 보살의 형을 구하는구나. 착하다. 선남자의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거니와 마음을 내고 또 보살의 형을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니라. 온갖 지혜의 지혜를 성취하려거든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야 하느니라. 선지식을 찾는 일에 고달프고 게으른 생각을 내지 말고 선지식을 보고 싫어하거나 마음을 내지 말고 선지식이 가르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선지식의 교묘한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마라. 여기에서 남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가르치면 꼭 가르치는 대로 안 닫고 요 경상도 말로는 악다봤다 그래요. 악다봤다 말 혹시 아세요? 예. 어른 말 한마디 안 들어 계속 다 하게 되면 하참 고놈 참 마디다 그래요. 마디다란 말은 몰랑몰랑하지 않다 이 말이죠. 딱딱하다 이 말이에요. 딱딱하다. 삼매를 얻은 사람은 유연하죠. 아주 유연하죠. 시시. 아. 그 삼매를 얻지 못한 사람은 아주 원칙을 지킨다고 딱딱한 걸 아까 그 보던 그 성문들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그 대도인들이 다 알 건데 일부러 그분들까지 흠을 잡아서 모자란다까지 해놨어요. 오늘은 지금 요 시간은 이제 문수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성낙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묘봉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 중에 비구에서는 이름은 더군이라 하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묻기를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형을 배우며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형을 닦으면 내지는 보살이 어떻게 보현의 형을 빨리 원망케 하느냐 하라. 그 더군 비구는 자세히 말하려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항상 보현 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아, 이래서 80건 하안경이 끝나고 나서도 마지막에 하안경이 총 집약직으로 해놓은 말씀이 뭡니까? 보현 행원품이 하안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지말법회 53선지식 찾아가는 걸 하겠습니다.